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생생한 영어 회화 문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Vivid English Guide Lucy입니다. 자, 바로 오늘의 문법 기본편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시대명사와 가주어를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 이름만 들었을 때는 아, 뭐야 이거. 어떤 내용인지 감이 안 오시죠? 한번 살펴볼게요. 자, demonstrative pronouns라고 하는 내용들 먼저 볼게요. 자, this와 these가 있죠? 자, this는 단수, these는 복수가 되겠죠, 여러분? 자, 두 번째로는 that과 those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it과 they까지 이렇게 다 지시대명사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 그럼 가주어는 뭐야 하실 거죠? impersonal noun은 바로 it. 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가 지시대명사와 그리고 가주어의 차이점까지 한번 알아볼 테니까요. 집중하시고 따라오시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들어갑니다. 지시대명사의 차이점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서 볼게요. This is a mistake. 자, mistake 실수죠, 여러분, 실수. 자, 실수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어원 저랑 같이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이게 MIS 이렇게 끊어주는 건데요. 이거는 혹시 모르시면 아시죠? 단어 공부하세요. 아시죠? 자, 두 번째 볼게요. 복수는요. These are mistakes 하고 이렇게 복수 형태를 취했습니다. 자, 여기서 차이점은 우리 너무 쉽게 알 수 있죠? 이것은 실수야. 이것들은 실수야. 자, 여기 뭔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 여기 있는 거 다 실수야 하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is와 are 차이도 아시겠고 this와 these 그냥 이거, 이것들 요거 차이밖에 없는 거 보이시죠? 바로 두 번째 넘어갈게요. 자, 단서 볼게요. That is Jason's car. 아, 저거 저거는 제이슨의 자동차잖아. 그리고 어, 저기 있는 것들, 저것들 제이슨의 자동차들이야. 자, 여기 수의 일치는 꼭 시키셔야겠죠, 여러분? 그쵸? 여기는 단수니까 없고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쉬웠어요. 근데 this는 이거, that은 저거 차이는 기억하셔야겠죠? that은 거리상으로 있는, 거리가 좀 있는 이건 너무 쉽잖아요. 뭐 this, that, 뭐 these, those 이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다 신나게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거 먼저 볼게요. 자, it is yours. 그렇죠. 이거 지금 가주와 똑같이 생긴 거니까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 다음 복수 형태. 자, it의 복수 형태는요, that 아니라 they입니다. 이 they는 그럼 걔네들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은 네 거예요? 어, 사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21세기에는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그것은 네 거야. 그것들은 네 거야가 됩니다. 지시 대명사이기 때문에 they가 그것들이란 사실을 꼭 아셔야겠죠. 근데 여기서 it이든 they든 어떤 느낌으로 써야 되냐? 더가 있다는 느낌을 써야 돼요. 그렇죠. The boxes. 야, 저기 있는 저 상자들 말이야. 그거 네 거야. 그러면 they가 돼야겠고요. 그게 하나의 박스면 it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it은 그래요. 헷갈리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이 they는 헷갈리시겠죠. 왜냐하면 그들 이런 뜻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게 생명체인지 무생물인지 꼭 분리하시면 아, 지시대명사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는 그때그때 다르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우리 지시대명사 차이점 다 이제 아시겠죠? 여기는 그가 들어가는 겁니다. 더 기억하시고요. 바로 가주어와 우리 지시대명사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is 볼게요. This is easy. That은 that is easy. 그 다음 it은요. It is easy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차이점 볼게요. This는요. 이거 쉬워. That은 저거 쉬워입니다. 그럼 it is easy는 뭐예요? 그렇죠. 그거 쉬워. 네가 지금 방금 말한 그거 있잖아. 그거 쉬워.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가주어로 쓰였을 때는 어떤 느낌이 될까요? 그쵸? 가주어로 쓰였을 때는요. 이 그거가 없어지고요. 쉬워요. 그냥 쉬워. 아, 쉬워. It is easy. 근데 어떤 게 있는 거냐? 그냥 쉽다고. 그럴 때 이게 가주어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많이 헷갈리시죠? 그래서 바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대명사예요. Be careful. It is hot. 이게 지시대명사고요. 두 번째. It is hot today. 오늘 덥네. 이런 내용이죠. 자, 여기서 차이는요.
이 it은 물체가 있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 아래 it은요, 물체가 없어요.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자, 아, 조심해. 이거 받아봐. 이거 조심해. 근데 뜨거워. 내가 아메리카노를 사줄게. 근데 아시죠? 아메리카노 엄청 뜨거운 거. 자, 주는데 뜨겁다. 조심해. 이거 뜨거워요. 이거. 지금 내가 주는 이거. 그거 뜨겁다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있죠, 주어가. 이거 있는 거잖아. 이거라는 거죠. 그쵸? 근데 이거는 it is hot. 그거 뜨거워가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날씨가 덥네. It is hot today 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이 it이에요? 아니잖아. 그냥 더워요. 아까처럼 it is easy가 이거 쉬워도 될 수 있지만 그거 쉬워도 될 수 있지만 쉬워. 그냥 쓸 수 있다는 것처럼. 아직도 잘 안 와닿으시죠? 두 번째 볼게요. 자, what time is the meeting? 야, 그 미팅 언제니? It is 7 PM. 7시야 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가주어. What time is it? 몇 시야? It is 7 PM. 자, 여기서의 차이점. 그쵸. 여기서 이 it은요, 바로 뭘 수식할까요? The meeting을 수식합니다. 그래서 뜻은 그 미팅 저녁 7시야 라는 대답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요, what time is it? 몇 시니? 7시야, 저녁 7시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주어로 쓰인 거죠, 여러분. 차이점이 좀 보이시죠? 그럼 한번 구치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좋아요. 그럼 한번 주어를 볼게요. To pass the test. 시험을 통과하는 일은 is impossible. 불가능해 라는 뜻이죠. 근데 it is impossible to pass the test. 자, 지금 이 to pass the test가 주어였던 자리와 이게 바로 그렇죠. 목적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It is impossible to 무엇뭐 하는 거 목적어를 수식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위치에 왔어요. 근데 앞에 뭐가 왔어요? it이 왔어요. 이시 없다가 왜 생겼죠? 이것은 바로 강조를 하기 위해서 가주어를 세워서 앞으로 땡긴 겁니다, 여러분. 자, 일단 이거는요, 완벽한 문장이죠. To pass the test, 주어. is, 동. 그 다음, impossible. 그쵸? 비동사 뒤에 뭐와요? 보어잖아요. compliment, 시가 왔어요. 그쵸? 그래서 보어가 왔는데 그냥 이거 하는 거는 impossible, 불가능해. 끝! 인데요, 여기서는 아, 불가능할 것 같아. 시험 통과하는 거. 이게 조금 더 뭐랄까요?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뜻은 시험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해. 이것도 굳이 정석대로 번역하자면 뜻은 같아요. 단지 여기 불가능해 강조를 두었다는 것 자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조를 앞에 세워서 강조하기에 쓰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앞에 위치하는 건 다 내가 먼저 스팟라이트를 주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가조를 왜 세웠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바로 우리 다이얼로그로 한번 우리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게 가조고 어떤 게 주어인지 한번 구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와, 오늘 엄청 덥다. 지금 뭘 말하고 있죠? 날씨 말하고 있죠? 그러면 그렇죠. Wow, it is so hot today. 에서 it은 뭐다? 가짜죠. 가주어. 그렇죠. 그러게,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태양 아래서 어떻게 축구를 해? 라고 합니다. I agree. This is nonsense. 이거죠. 아니, 이 일은. 자, 여러분, 지시대명사는 사건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건 지시대명사 맞아요. How can we play soccer under the sun? 이런 태양 아래서 라는 표현이죠. 자, 밖에서는 무언가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 It is impossible, 그쵸? It is impossible to do anything outside. 밖에서 무언가 하는 건 불가능해 보여. 얘는 그럼 뭐다? 그쵸, to do anything outside is impossible 면은 그렇죠, 그게 주어니까 이건 가주어죠. 자, 다음 볼게요. 우리 다음 수업 언제지? What time is our next class? 질문을 했죠. 우리 next class 언제니? 했더니 3시야. It is 3 PM. 우리 next class 3시네. 라고 합니다.
이거는 가주어일까요? 얘는 지시대명사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짧은 대화에도 20 몇 번 나왔죠?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죠? it은 이렇게도 많이 쓰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시대명사를 썼는지 가주어를 썼는지 잘 구별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바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시대명사와 가주어 한번 차이 볼게요. This is Emily. 이거 에밀리야 소개할 때 This is Emily 이럴 수도 있고요. 제가 전화 받았어요. 근데 내가 에밀리야. 에밀리 찾는데 This is Emily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밀리입니다 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전화상으로는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That is Emily. 저 사람 에밀리야. 지시대명사는 사람, 사물, 그리고 사건까지도 수식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It is Emily. 아, 그 사람 에밀리야. 이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 저, 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아니, 이 저그 같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스타크래프트 하시는 분들은 저그 종족 아시죠? 자,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자, 이거를 복수 형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These are Emily's book. 이것들은 에밀리의 책이야. Those are 저것들은 에밀리의 책들이죠. 네. 그것들은 에밀리의 책들이야. 여기서 그것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책일 수 없으니까, 그쵸? 꼭 기억하세요. 지시대명사 볼게요. It is 4:30 p.m. 4시 30분입니다. It is cold. 추워. It is difficult to say sorry. 힘들어. 뭐 하는 게? 미안하다 하는 게. 그렇죠. 이거 사실은 다 가짜죠? 가짜예요. 그럼 사실은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죠. The time, 시간은요. The weather, 날씨는요. 그리고 to say sorry, 미안하다 말하는 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은 아시죠?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은 the time, the weather 누가 말합니까? 그쵸? 시간은 말입니다. 4시 반입니다. 이러기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래서 it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it만 잘 써도 영어 꽤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 열심히 복습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시대명사 가주어를 배워봤습니다. 아직도 헷갈리신다고요? 그럼 곤란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공부해 주시고요. 우리 앞으로도 자유자재로 지시대명사 it, 가주어 it 쓸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Goodbye! 이제는 나도 할 수 있다. 1번 저게 제이슨의 자동차야. 2번 이거 쉬워. 3번 조심해 이거 뜨거워. 4번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